제가 망할 것 같다고요? 사건 사고만 안 저지르면 이대로만 가면은 뭐 망할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망할 것 같은 새끼 한 명만 지금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바로 이 새끼예요. 예, 파퀴 이 새끼. 예. 그냥 하루짜리 민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염 밀고 뭐 조치랄 떨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400다리. 예, 이 새끼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이 새끼도 좀 망했으면 좋겠네요. 예. 둘다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창고라 뜨겠네. 근데 세아가 창현영의 그 정치 때문에 울었었다고, 진짜 찐으로 울었었다고, 존나 힘들었었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조금 무섭긴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BJ들이 항상 창현영에 대해서 너 창구라 조심해라. 창구라 존나 무섭다. 창구라 아무도 건들면 안 되는 볼드모트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창구라를 모른다? 아니, 창구라가 나를 모를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아가 울었다는 얘기, 세아도 멘탈 존나 세거든요. 근데 세아가 울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이 형이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형 놀려먹는 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예, 존나 좀 타격감이 좋다 그래야 되나? 예, 제 타겟 넘버원은 언제나 창구라입니다, 여러분들. 예, 너 죽어, 곧 죽는다. 예, 그래도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형님들. 예, 근데 이제 보성이랑 한그저 염디오스타는 언제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긴 하겠죠, 언젠가 하긴 할 텐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것도 돈좀 돌아가고 유닛 활동도 좀할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해쉬랑은 연락하지. 해시가 누구예요? 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닛을 하면은 명분이 있잖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봉준이랑 하는 것도 이게 인방뉴스 하는 게 이게 좀 고정 컨텐츠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보라 괜찮은 저었다 것 보라 같아요. 저었다 예. 서타에서 무기한 연기 저는 이벤트. 솔직히 염디오, 그러니까 보성이랑 최군이랑 저랑 셋이서 하는 이 유닛 컨텐츠도 너무 좋고, 봉준이랑 하는 컨텐츠도 너무 좋아요. 봉준, 최군 코트. 최군도 지금 약간 유닛 활동 이게 있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유닛 활동. 바로 만만형이랑 하고 싶어요. 만만형이랑 하니까 방송 존나 편하더라고요, 뭔가. 만만형 같은 경우도 되게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또이 형이 돈이 존나 많아요, 보니까. 저이형그 스튜디오 가고 나서, 솔직히 제가 웬만한 BJ 스튜디오 가서 별로 안 놀래요. 어차피 집값만 비싸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세팅 같은 것도 그랬었는데, 만만형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른 어나더 레벨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 형, 그 만만형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좀 기획사, 아이돌 기획사 같은 느낌, 기획사 사무실 같은 느낌. 존나 좋더라고. 솔직히 옛날 구 JYP 사옥보다 더 좋아요. 예.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테이블 하나도 내가 봤을 때 몇천만 원짜리 있을, 몇천만 원짜리일 것 같아. 막 테이블이 있는 테이블 두께가 이렇고 그 위에 유리로 돼 있고 그 안쪽을 보면은 진짜 오아시스야. 진짜 안에 산호초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되게 이뻐. 존나 넓고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예좀 멋있다. 예, 그냥 뇌가 봉촉이. 아니 어떻게 저희 정체성을 아니, 그냥 비박하게 그렇게. 좀 듣네. 예, 제 정체성을 뇌가 봉촉이라는 말은 왜 하십니까? 아, 왜 그러세요, 또? BJ들끼리 좀 이렇게 좀, 예? 아, 그리고 남순이 말 맞다나, 예? 다른 크루에 나가가지고 이미지 소모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크루 쪽이랑 방송을 한다 그래서 이미지 소모가 아니라, 내가 끌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왜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 솔직히 새벽에도 진짜 보성이 방종하면은 아다워 올라오면서, 또, 연빡이 형님들 너무 오시고 또 봉준이 방종하면은 또 예? 봉빡이 형님들도 너무 오시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맞잖아. 그럼 오늘 10만 어떻게 찍었는데? 다음 밀정은 언제인데? 밀정도 봉준이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짓거리는 안 하려고요. 아무리 관심 있는 컨텐츠가 있고 그래도 먼저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뭐 봉준아 밀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짓거리는 이제 안 할게요. 속보이는 짓거리는 솔직히 안 할게요. 내가 처음이었어. 그 컨텐츠에 나가고 싶었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그 날고긴다는 보라 BJ들끼리 날고긴다는 보라 BJ들 좀 약간 그 드리퍼들끼리 이렇게 술 먹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게 너무 들어가서 나도 좀 판을 좀 같이 버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성태 남순 소령 비글즈 탈퇴한 것 팩트인지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방송에서 뭐 할 말이 있을 테니까 저는 좀 말 아끼겠습니다. 예. 그만해요. 이제 그저 뭐 남순이랑 뭐 성태는 알아 생각이 있겠으니까. 예. 저만 너무 심각하다. 뭐 이 말입니다. 예. 예, 내일은 이제 인방뉴스에서 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인방뉴스에서 뵙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불편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살짝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정배우랑 같은 소속사 유시스트에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철구랑 어떤 뭉크뭉 형님과의 어떤 커넥션 때문에 정배우를 밀어준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지금 와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뜬금없이 나오냐. 예, 제가 어제 좀 소신 발언을 했잖아요. 예, 배우랑 나눴던 그 카톡도 제가 깠었고 배우를 어제 좀 많이 까긴 했었는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좀 더 언급했던 것도 있어요. 예, 사실 제가 비글즈 활동하면서 제일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프레임은 좀 많이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정배우 근황은 그냥 카톡 푸사 옛날 영상 한 번씩 보여주다면서 언제 보였죠? 예, 그냥 정배우는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예, 정배우 그 카톡 상매 상태 예. 잠시 세상과 단절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예, 이거거든요. 예. 배우가 철박이에요. 배우가 철박이라서 배우가 철구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철구 성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로 거절을 잘 못해요. 예, 거절을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그냥 뭐 성향이 착한 것 같아. 철구가 어찌 보면은 방송 뒤쪽에서 이렇게 좀 미담이 많이 들리잖아요. 저는 그것마저도 예전에는 좀 시기질투했었어요. 이 새끼 이미지 관리하려고 속은 더러운 시커먼 속내가 있는데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진짜 좀 많이 이타적인 성향이 강해요. 철구가 예,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아까 데이터 다 깠었을 때도 저도 되게 놀랐던 게 비글즈 시작하기 전에 철구의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좀 더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라판에 확실히 큰 축으로 있는 것 같고 예, 터줏대감이죠 진짜. 그래서 저는 더 신뢰를 한 거고 마지막까지 남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해준이의 어떤 그 면모 이런 거 봤을 때 믿고 쭉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까라면 까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천 원어치 비호감 자르자. 손님 코트를 웃겨라는 폐지됐나요? 예, 이거 조회수 잘 안 나와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카리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발 같은 소속사라고 정배우 세탁시키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커넥션 같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유착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유시스트에서 그렇게 크게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익을 받은 부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약발방해죠. 근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것 같아.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 뭐랄까. 대중들이랑,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진짜 얼클이 되려면 대중들이랑 비즈니스를 잘 해야 돼요. 대중들이랑 비즈니스를 잘 해야 대중들이 원하는 대상이랑 친목질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주위에 둬선 안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유튜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정치판이에요. 그 대중들이랑의 그 비즈니스라는 게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제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새끼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바로 손절 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꼭두각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내 소신 이런 거 많이 버렸어요, 저는. 예. 진짜로. 아름이랑 손절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름이 말고 누구랑 제가 예 연애를 해요 여러분들. 연애를 누구랑 합니까? 예? 아름이도 어찌 보면 존나 불쌍하네요 여러분들. 나이도 저랑 10살 차이 나지. 거기다가 예 괜히 공개 연애해가지고 진결하고 뭔가 진정성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풍력도 존나 떨어지고 저 때문에. 예. 그래서 아름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척척이 아니라 좀 가끔 짜네요. 예. 미안한데 너 뭐랄까 거릴 때마다 그 시절 그 영상 생각나는데 기분 탓이냐? 예, 뭐랄까? 예, 좀 약간 기분 탓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름이랑 저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아름이가 방송감이 좋아요. 이것도 제가 다 가르친 겁니다. 예, 아름이 처음에 보라 패급이었어요. 예, 랄프도 매니저 패급이었습니다. 진짜 BJ 하기 나름이에요. 주위 사람은 내 자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예, 지금 보면 아름이 감 좋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솔직히. 옛날 영상 한 번씩 보여준다며 보여줘. 뭔 옛날 영상을 뭘 보여줘? 그 우당탕 지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민심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빨아제껴가지고 괜히 욕 뒤지겨도 먹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경계를 할게요. 예, 이제는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면 놔주라고 잘 되게. 네가 족쇄다. 제가 아름이 족쇄인가요? 예. 그러기에는 저희는 서로 아직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넌 좆방길 민심을 너무 많이 봤었다. 솔직히 민심 많이 봤었고 그렇게 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좆방길 민심 안 봐요. 예. 그냥 좆방길 비응신 새끼들아. 예. 실부길 순위에서도 처음 밀렸죠. 예. 이제 더 이상 필력 좋은 사람들 싹 다 펜코로 몰려가가지고 예. 뭔가 좀 이렇게 그 사이버 망령 새끼들만 쳐 남아가지고 괜찮은 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안 보게 됩니다. 방길 망했습니다.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방겔이 다시 반등하려면 BJ 그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BJ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팬코 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은 인방겔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신태일 철구랑 스카이프로 싸우던 그 코트가 비글즈인 거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참 몰라. 그리고 이제 철구 똥바지였던 신태일. 이게 존나 평행이론인 게 저 승냥이 언급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승냥이도 신태일 밑으로 들어갔고 나도 철구 밑으로 들어갔고 그 생각하면 참 그 인간사가 예 참 예 웃기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은 둘이 뭐 이렇게 완전 앙숙이어가지고 신태일이 뭐 승냥이한테 고소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신태일은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 못할 거예요. 아마 78번째 계정까지인가 거기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 내에서도 완전 표적이 돼버려가지고 예, 1.4를 당하는 바람에 채널을 만드는 족족 이틀을 못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태일도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태고 잊혀져 가는 거죠. BJ들한테 진짜 무서운 게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노선을 탔기 때문에 그 길이 존나 괴로운 길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길은 존나 괴롭고 고난과 역경밖에 없어요. 뭐 진짜 말초적인 즐거움과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는 해도 그 길은 좀 많이 위험한 길이죠. 그래서 사실 그 라인을 탔던 원조격 BJ가 철구였는데, 철구도 요즘 보세요. 이미지 관리 존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척척척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를 안 하면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대중들이랑 비즈니스를 잘해야 된다고. 대중들이 원치 않는 대상을 지인으로 둘 수가 없는 거고, 예, 대중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대상이랑은 같이 어울리는 것도 내 밥벌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고, 이제는 저는 뭐 이미지 관리를 막 제가 하려고 막 개 노력을 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말란 짓거리는 안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오래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변해야지. 예, 변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방송 시작했을 때 그 무명 시절, 학고 시절이 없었어요. 예. 이게 솔직히 영따리 탐방을 많이 가잖아, 메이저들이. 그 영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지금 같은 게 완전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그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1인극을 하고 있는 그 비참함, 이거 좆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갖고 모르겠는데, 제 성격상 아마 내가 방송을 10년 전에 시작한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시작했다고 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 기약 없는 길을 언제까지 걷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좀 어찌 보면은 겸손하다면 겸손한 거겠지만 지금 시작하면 방송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그럼 우리가 보여준다고요? 영따리를요? 죄송한데 그럴 적이는 아닙니다. 예. 턱형도 당장 지금 당장 방송 켜도 천따리는 보는데. 예. 뭐 그래요. 예. 이제는 좀 많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원래 사회성이 진짜 1도 없었는데. 뭘 배웠느냐? 아프리카판에서 좀 되게 냉정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니까 뭐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위치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게 무시가 아니고 변화인 건데, 뭔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버리면 저는 거기서 이제 도태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정? 아, 쿤이 최군처럼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BJ들 누구였냐면, 최군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인 게 가장 커요, 유대감이. 그리고 방송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둘 다,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10년 차인데, 뭔가 그래서 좀 방송 오래 한 사람들은 연륜이 느껴지고 거기서 이제 연민의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눈빛만 봐도 뭔가 제가 좀 힘들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좀 그 세월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철구랑 최군이랑 그렇게 있죠. 예, 오래 했으니까.
남순이는 내 마음속에 몇이냐고? 한 45위쯤 돼요. 예. 장난이고. 뭐 솔직히 순위를 뭐 이렇게 놓기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옛날처럼 그런 끈끈함은 사실 지금 없어요. 남순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좀 남순이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죠, 저는. 예. 그 잘 되기 전에 모습도 봤었고 잘 되고 나서의 모습도 지금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확실히 몇 년 동안 지내봐야 알아요. 예. 남순이랑 저랑은 이제 이간질은 안 통하지, 솔직히. 남순이랑 저랑은 이간질 안 통해. 근데 가끔씩 찐템 부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욕짓거리하고 그럴 때는 좀 정내미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예. 장난이고, 좀 무섭죠? 솔직하게 말해서. 예. 방방바 해야지. 예. 탱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느님도 좀 친해지고 싶긴 한데 엘리베이터에 저랑 이제 제 바로 밑에 층에 사시잖아요. 지금 아마 침실에서 주무실 텐데 용느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게 이게 진짜 노래 불러줘. 존나 신기하잖아. 그리고 제 위층에 홍구님이 사셨어요, 원래. 지금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리고 용느님도 방송 오래 하셨고 또 워낙에나 또 이렇게 보라 쪽에서 지금 좀 많이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고 하다 보니까 예, 전관예우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느님이랑 뭐 친해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창현 형이 용느님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새벽에 이렇게 술 먹자고 불렀었는데 그때 못 간 게 천추의 한입니다. 다음날 제가 방송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갔었는데 그때 갔었으면은 지금도 몇 번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했었을 텐데 좀 아쉽죠? 용느님 유튜브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용느. 예. 오, 잘 나오는데요? 오,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족구 유튜브 한번 볼게요. 예. 어느 깊은 가을 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 잠든 용구에게 할아버지가 나타나 물었다. 용구야, 용구야. 어, 이건 할아버지 일이 나 그것들을 뼈개를 못 본.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제가 왜 옷을 이렇게 입었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게임 한 개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오늘. 와, 자 일단 존나 세졌죠. 제가 볼 때 여기서 맞짱 한번 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약간 강한 텐스하기 위해서 맞짱 까자. 씨 새끼들아. 에, 병신 새끼. 진짜 씨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마지막 여기 저울에 담았을 때. 아니 나 장난치지 말고. 아니 빨리. 아, 또 선점 효과 놓쳤네요. 저는 이제 성지합 찬단 쳐올렸는데 이런 샤발. 근데 유튜브에서는 반응이 좋은데 아프리카에서는 반응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을 못 잡겠는 거지. 특히 보라 BJ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보라 쪽에서는 엄청 환호하고 엄청 재밌었다 그러는데 막상 유튜브 올렸는데 너무 안 찍히는 거지, 조회수가. 그럼 거기서 이제 약간 괴리감이 와요. 예.
저는 확실히 이제 감 잡았어요. 이제 아름이랑 찍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예. 비글즈도 확실히 잘 나오긴 하는데, 예. 그 성지합 창단은 꾸준히 이제 하면은 알아서 나중에 40만, 50만 돼 있는 컨텐츠고, 예. 그 오늘 좀 이렇게 그 유튜브 수익을 다들 깠었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창현형도 이거 자주 까는데 저도 깔게요. 저는 이제 이거예요. 25,000 본 채널이 이거고 이제 부 채널, 예, 풀 영상 채널이 만 몇천 달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4만 달러가 되는 건데, 예, 많이 확실히 이쪽으로 좀 수익 구조를 좀 바꾸니까 방송에서 아싸리 앵리를 잘 안 하게 돼요. 별풍선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조회수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초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풍선 좀 달라고, 예, 좀 약간 유도 아닌 유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보라비즈는 수익 구조를 유튜브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 맞죠. 솔직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좀 유튜브 쪽으로 좀 많이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미래인 건 맞습니다. 네. 때 코트랑 전화 연결하는 영상 개웃겼는데 키키키 그때는 사람 취급 안 했잖아. 그때는 좀 철구가 이제 내가 솔직히 철 아프리카에서 철고구라는 그 닉네임을 제일 많이 썼었고 철구를 제일 조리돌림을 많이 했었어요. 영정당에 있던 시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준 만큼 받는 법이고 업을 그때 많이 쌓긴 했었죠. 가축 추기 형들이 저를 존나 싫어했었죠 예전에. 뭔가 이 새끼 재수가 없었어. 철구는 다 내려놓고 몸으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무조건 아가리로만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몸도 좀 쓰는데 그때는 몸을 아예 안 쓰고 아가리로만 했었다 보니까 뭔가 지가 콧대 높은 줄 알고 재수도 없었고 실제 태도도 굉장히 재수가 없었어요. 예. 그땐 진짜 기분이 태도가 됐었어. 내 기분에 따라서 방송을 했었고 2주 방송하고 2주 쉬고 막 그랬었으니까 제 좆대로 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네이버에다가 인성 치면은 코트가 떴었어요. 진짜로. 예. 담배도 피겠습니다 형님들. 지금이라도 이제 추기 형들을 좀 좋게 봐주면은 감사하죠. 그리고 또 내가 고정 팬들 잘 안 챙긴다 그러는데 항상 마음속에 첫 번째는 고정 팬이에요. 예, 아무래도. 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했잖아. 내가 합방을 자주 하고 그러면은 저도 반사이익을 받고 또 이런 게 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논리 좀 그만 펼쳐주세요. 자 형님들 어서 오세요. 아다업 예 반갑습니다. 사와디캅 꺼꿍캅 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한 명 더 얘기하면 이제 용느님도 있지만 저는 또 아 또 이 얘기하면 씨발 이 새끼 완전 뇌가 봉쪽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메킴이랑 좀 친해지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맥킴이랑 그러니까 제가 좀 바뀌고 나서 맥킴이랑 아무런 교류가 없어갖고 맥킴이랑도 좀 이렇게 합을 맞춰보고 싶긴 해요. 단한양 민박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게 없어갖고 또 봉쪽이다. 아 또 이게 제 소신이고 그냥 좀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죠. 아니 보성이는 이미 저는 보성이 진짜 좋아하는데요. 예. 제가 원래 보성이를 인정 안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인성라이더 할 때 그 보성이 콧물 짤 이거 그 돈에 왔었던 거 랄프가 그 링크 좀 한번 찾아봐라.
그때 제가 찐으로 아우 씨발 들어 아우 X같아 아우 X같아 야 꺼라 야 이거 누가 돈의 영상 보내냐 이 지랄하면서 존나 싫어했었는데 막상 만나보고 겪어보니까 재밌어요 보성이 답하는 상인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사석에서 노잼이라고 했던 거는 팩트입니다. 예, 사석에서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보성이 그래요. 예, 사석에서 내가 너 웃겨야 돼? 그랬는데 뭔가 좀 보성이가 제가 재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도 재수 없었어요. 막 친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성이 보면은 뭔가 사람 자체가 좀 특이하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인간은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보성이 보면은 예 사람 냄새 나고 맞아 원래는 보성이 유튜브 조회수를 아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저는 이제 유튜브에게 자꾸 해서 죄송한데 약간 어떤 대상 어떤 채널을 대상으로 놓고 그 채널의 조회수랑 제 채널의 조회수랑 매일매일 영상 올라가는 거 막 비교했었던 그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보성이 채널입니다. 예. 솔직히 아니요 다시 반등할 거예요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내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끼리 이제 뭐랄까 예, 아프리카 내에서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유튜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드립을 칠 때도 좀 약간 너무 딥하게 그런 쪽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야 유튜브 가게 잡히니까 예 제가 뭐 조언을 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보성이는 좀 딥하게 쳐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편집자 입장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유튜브 쪽에서는 짱다라는 인물이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가 않았어 근데 뭔가 짱다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드립을 쳐 아프리카에서는 막 너무 재밌고 이제 화기애애하지 근데 유튜브에 딱 올렸을 때는 약간 몰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포괄적으로 좀 드립 치려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거죠 형이 유튜브는 뿌리한테도 따일까 말까지 뭐 처음 유튜브로 접할 땐 10학고인 줄 알음 근데 그 반등은 합니다. 예, 가치 있는 영상은 언젠가는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을 참는 것도 감을 찾는 거긴 한데 솔직히 감도 찾고 꾸준함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꾸준하다 보면은 예, 감도 자연스럽게 찾아집니다. 예, 그래서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갖고 약발방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약간 증오성 컨텐츠라서 예. 대구에는 청자 기대감이 높아서 새로운 거 하면 하이거리니까 부담감 있을 듯. 시대의 근데 흐름에 맞춰간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지. 철구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했던 내용이 맞아요. 예, 지금 솔직히 철구 나름대로. 좀 자극적으로 하고 하면은 유튜브 조회수 완전 떡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철구가 그런 걸 잘 안 하고 뭔가 좀 가정적인 느낌으로 이미지 쇄신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왜냐면 유튜브 내에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올리다 보면 이미지 좋아지니까 맞아 실제로 쇄신 돼요. 예. 근데 솔직히 유튜브 치트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존나 안 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유튜브 내에서 방송하면서 활동할 때 아프리카 복귀 안 했었을 때 영정 시절 때
진짜 키즈 유튜브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어느 날 그냥 키즈 유튜브 보는데 이게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애새끼들 뭐 이렇게 그 장난감 뭐 그 막 이렇게 광고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어? 피지 스피너 가지고 피지 스피너 유행할 때 저 그때 피지 스피너를 그 네이버 페이에서 주문해가지고 피지 스피너를 두 개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현타가 존나 오는 거야. 아무래도 내 근본 자체가 아무래도 옛날 아프리카에서 하던 그게 있다 보니까 존나 현타가 오더라고. 영상 찍다가 그냥 관뒀어요.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예. 그 말은 즉슨 뭐냐, 아직까지도 유튜브는 솔직히 초딩 잡는 게 최고예요. 초중딩들 잡는 게 초중딩 픽이 최고입니다. 솔직히 요즘 초중딩들 아프리카 트위치 잘 안 봐요. 진짜로 관심 있는 것들로만 들어가서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고 그렇게 많이 하지. 예.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약간 시대랑 뒤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옛날 그 BJ들은 예. 다 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내 입장에선 재미 하나도 없고 유치하고 그냥 재미때가리 일도 없고 주작인 거 뻔히 보이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그 막 100만 200만을 찍어버리니까 별것도 아닌 영상이. 그러니까 이제 입장 저희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와 뭘까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 나한테 어울리는 걸 해야 되고 예 그 어린애들의 그 니즈에 맞추기에는 제 일단 와꾸 자체가 험상궂게 생겼기 때문에 그 초중딩들을 잡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어몽어스 영상 올린 것들도 다른 유튜버들 채널 들어가 보면은 제 욕이 많아요. 예 좀 안 나댔으면 좋겠고 존나 국밥 새끼가 주둥아리 존나 타는 게 꼴보기 싫고 그런 식으로 찐텐으로 욕받더라고요. 존만한 잼민이 새끼들이. 근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코트 빼면 안 됨? 이러면서 왜 쟤랑 어울림? 왜 저 사람이랑 어울림? 저 아저씨 뭐야?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원래는 이제 그 어둠의 초딩과 빛의 초딩이 있어요. 빛의 초딩은 이제 뭐 샌드박스 쪽 약간 샌드박스류의 약간 그 샌드박스 아시잖아요. 로블록스 뭐 마인크래프트 약간 그리고 뭐 액체괴물 그리고 막 피지 스피너 옛날에 막 그런 것들 뭐 약간 그런 쪽이 이제 그 빛의 초딩들, 이제 어둠의 초딩들이 이제 신태일 방송 보면서 이제 그 옷가상 엔터테인먼트 방송 보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둠의 초딩인데 좀 그 친구들이 힘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예 진짜 유튜브 내에서도 완전 신태일 자체를 표적으로 놓고 표적으로 그렇게 채널을 실시간으로 이제 정지를 때려버리니까 78번째 계정까지 만들다가 이제 거의 포기 수준이던데. 어찌됐건 그 시대를 역행하는 그 선택이 굉장히 고난의 가시밭길이에요. 맞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지금 그 길 걷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가 다들 너무 안 좋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팝콘에서 방송하고 있는 로봉순이 아프리카 올라고 지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체 그런 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제 인방계에 좀 약간 그 호사가이고 남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호사가이자 약간 좀 사색가입니다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요즘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쓸데없는 잡지식이 많습니다 제가. 예 저는 이제 안 보는 방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게임 방송은 잘 안 보게 되긴 해요. 확실히 롤 방송, 배그 방송 잘 안 봅니다. 네. 게임 방송 잘 안 보게 되더라고. 보겸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보겸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월클 중에 월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영상을 봐도 보겸님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보겸님 같은 경우 채널 운영 방식을 그렇게 한대요. 편집자들도 많고 이제 자기 그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영상을 이렇게 다 시켜놓고 그 중에서 한 이제
같은 소스의 영상을 한 6명이 작업을 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올리고 재미가 없으면 아예 영상 업로드 자체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그 운영 방식이 굉장히 좀 예,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쪽으로는. 예, 유튜브 쪽으로 좀 빠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어린 친구들한테 잘 먹히고 20대 초중반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먹히는 영상 같았어요. 예, 제가 막 보겸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존나 유치한데 재미없는데 막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 일단 텐션이 좋고 영상의 흐름이 편집이 굉장히 빠릿빠릿 돼가지고 지루함이 없어요. 그런 루즈함이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확실히 이 사람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있구나, 꿰뚫고 있구나. 그냥 그 도시 생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막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학교를 찾아간다든지 뭔가 그런 그 추진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예, 솔직히 존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인 거고 그 업계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겠죠.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이 감이 있으니까. 예. 양팡님은 제가 솔직히 안 봤어요. 예, 잘 안 보게 되던데요. 양팡님 제 뭐 감정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안 봐요. 양팡님 거는 예. 형 사랑해. 허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짜로 그 저학년들 예. 유아층들한테 뭐 진짜 전폭적인 인기를 받았죠.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그냥 시장 조사하는 김에 잘 나가는 유튜버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유튜버들 랭킹에서 허팝님이 항상 있길래 이제 딱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팝 펀치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고 나서 아 좀 못 보겠다 하고 바로 전 넘겼습니다. 예, 그게 팩트고요. 아 이번에 생일 선물도 그 도티님한테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 예, 뭐 도티님이 저한테 이렇게 생일 선물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유튜브는 솔직히 안 봤어요. 왜냐면 이제 마인크래프트 쪽이고 하다 보니까. 도티님이 제 팬이에요. 안 믿기겠지만 예, 굉장히 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코트 펀치. 네, 각별하죠. 아무래도 좀 예, 그 참피디님이랑의 그 설전이 있었을 때도 제가 막 삭발까지 걸어가면서 도티님을 끝까지 막 믿는다고 하면서 약간 좀 대깨도 그 느낌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믿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뭐랄까 겸손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좀 좋아하고 좀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요즘 이제 그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을 다들 찾고 있어서 그게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무서워요. 예. 저도 나중에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목을 잡아가지고 제 과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로 발목 잡혀가지고 언제 한번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되게 이미지라는 게 웃겨. 벤츠 같은 경우도 솔직히 9번 잘하고 한 번 못한 사람을 더 꾸짖고 더 사람들이 더 패는 것 같고 그냥 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은 더 뭔가 사람들이 더 좋게 보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적당한 솔직함. 아 1세대 BJ 고니요? 예 알죠.
아, 봉준이랑 민교랑 가짜 사나이 떨어진 게 어찌 보면 지금 잘 된 거라고. 곤이라고 있어. 곤이. 예. 그 생선 내장 그 곤이라고 옛날에 있었어. 1세대 DJ인데 약발방의 어떤 시초격 같은 그런 방송이었어요. 예.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원래 진짜 1세대로 가면은 진짜 백반영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좀 인방 감성 그득했던 그 백반영님의 방송. 1세대 BJ들의 말로가 굉장히 안 좋은 걸 보고 저도 약간 좀 현타를 느끼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다 뭔가 완전 친하진 않았어도 한 달이 건너서 알고 또 이렇게 교류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반영님도 그러고 버피형도 그러고 일단 세상을 달리하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또 쇼리님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근황을 알 수가 없고 찾아봐도 안 나오고 소닝님 같은 경우도 걔 씹 날아가버리고 괜히 사업 잘못 손대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예, 아무래도 물론 죄진 거는 죄진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경상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TA 그 현실 서버 현실 모드 그거 서버 사설 서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좀 불법이긴 한데 저는 경상도 일본을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경상도 일본 하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옛날에 따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BJ 몽키 그리고 짐 캐리 그리고 K도 약간 좀 따까리가 있어 따까리 느낌이 좀 있었고 약간 그리고 또 저 누구냐 춤추는 곰돌 그 형도 그쪽이었었고 그랬었는데 전 경상도 일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예. 왜냐면은 그 양반이 이제 가오가 이거 진짜 그 범프의 10배. 예. 범프의 10배의 그 가오를 잡는다 그래야 되나? 예. 그 실제로 BJ들한테도 좀 손찌검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좀 뭔가 안 끌리더라고요. 만나자는 얘기는 몇 번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아 형님 네 만나러 가야죠 한번 뵈야죠 하는데도 전화 끊고 나서 바로 욕했죠. 비영신 내가 널 왜 만나 이 개새끼야. 예 이러고 재방송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승량이랑 스카이프에서 조리돌림 존나게 했었죠. 뭔가 이제 그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새끼들을 보면은 전 뭔가 일단 좀 싫어요. 예. 이번에 아프리카 시상식. 아 범프는 싫어하고 뭐 말 것도 없는 게 뭐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고 옛날에 이렇게 조금 동갑이고 해가지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여가지고 범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철구랑 방송할 때 보니까 좀 나름대로 많이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범프한테는 그런 거 없죠. 예 기훈이는 가오를 안 잡는 것 같던데요. 예 만만형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만만형은 6회 3회 통쾌 그 자체예요. 만만형이랑 하루 방송했던 게 제가 좀 제 입장에서 좀 약간 만만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랄까 6회 3회 통쾌 그 자체고 좀 의미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만형이랑 방송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사람 자체가 너무 워낙 서글서글하고 그래 가지고 모두한테 사랑받는 느낌? 싫어하는 사람이 1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뇌가 또 복종이라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 틈만 나면 봉쪽 얘기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누구 아니 저는 지금 뭐 BJ 중에 이렇게 진짜 뭐 싫거나 뭐 좀 불쾌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성향이 맞게 난다. 아 아니야. 나는 비글즈에 지금 정말 소속감 느끼고 나만큼 비글즈에 몰입해 있는 멤버가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예, 진짜 욕을 처먹어도 어쨌건 솔직히 뭐 드리퍼가 좀 굉장히 고달픈 드리퍼 역할이에요. 드립을 드리퍼이면서 탱커 역할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존나 힘들어 여러분들. 드립 아무리 잘 치고 10번 골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재밌게 여러분들 잠깐 웃겨드릴 뿐이지 한 번 실수해버리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글즈 방송할 때는 언제나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드립 칠 때. 예,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고난의 길이지. 예. 불쌍한 포지션. 멤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철구가 좀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새끼가 몰라주면 좀 서운하긴 하죠. 아무래도. 예. 다 몰라줘도 철구는 알아주길. 예. 소룡이가 너무 올라와서 견제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진짜 그 오산입니다. 예, 오산이고 소룡이한테 진짜 소룡이가 내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미담 좀 풀지 씨발 새끼가. 그 왜 비글즈 멤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제 언급을 안 할까요? 자기 개인 방송에서. 제 혼자 또 셀프 미담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룡이랑 사적으로 연락 제일 많이 하는 비글즈 멤버 접니다. 예. 하... 이 새끼 근데 왜 아까 나갔을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지 말로는 쪽지도 좀 스트레스 받았었고 또 부담스럽다.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소룡이가 형 밑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TOP334 형님께서 또 100구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일단 지금 마음에 드는 거는 뭐 제가 좀 도발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예, 좆반겔 분들. 좆반겔은 이제 한마디로 복마전입니다. 예, 뭔 말이냐?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를 이제 복마전이라 그러거든요. 예, 복마전이 맞고요. 좀 그나마 필력 있고 굉장히 좀 글을 그럴싸하게 쓰는 사람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어디서 망했다고 느꼈냐면 개념글 첫 페이지 아직도 비글 24시 때 그 짤이 아직도 그때 그 개념글이 아직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 보면은 아 좀 많이 망했구나. 실부겔 순위에서도 요즘 많이 밀리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 인방결 새끼들이 이제 좀 망했다 그 얘기를 존나 해요. BJ들한테 망했다 근데 진짜 지들이 망했을지 몰랐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BJ들 입장에서는 진짜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바로 잊혀지는 거거든요. 진짜로 잊혀지는 순간 퇴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응만족한 인간 사람은 의리 있어야 한다. 아, 또 이런 식으로 또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 방송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시조세가 대통령 되면 S 노래하는 코트 S 닉네임 달고 시조세 밑으로 갈 거야. 죄송한데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방과 좀의 개날 백수색이야 4시 30분에 감성. 아니 진짜 시조세가 아프리카를 먹는다. 전 그럼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예. 시조세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향적으로 안 맞아요. 예. 그 새끼는 성향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 제가 뭐 무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시조세가 저보다 더 폼이 좋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장도 뭐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그런 능력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글쎄요. 이제 시조세가 운영하는 그 크루에 제가 들어간다? 모르겠습니다. 예. 아 싫고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근데 인방에 이제 과몰입하는 새끼들이 왜 그러냐면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노잼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 같은 느낌이에요, 인방이. 예. 그러다 보니까 과몰입을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새끼들 인생이 워낙에 심노잼이다 보니까. 예. 좀 즐길 줄도 알고 방방바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예 너무 과몰입을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자녀 소리 키겠습니다. 아 근데 또 방송에서 인방길 얘기는 좀 안 꺼내는 게 맞는데 아 제가 또 괜한 얘기 꺼낸 것 같아요. 예, 이 극단주의 비관론자 패배주의자 난 못 깎아먹어서 안 달란 씨발 새끼들 어? 이 새끼들은 무슨 학대만 받고 자랐나 이 병신들이 증오심만 가득 차가지고 뜬금없이 물어뜯는 거 보면은 개새끼들 더 망해야 돼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왜 이러냐. 아 죄송합니다. 예. 시코트형 시조세가 지금 합방하러 오래. 죄송한데 안 가요. 예.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안에 악마가 있어 보인다고. 예. 아니, 진짜 탈퇴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내일 방송을 각자 개인 방송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진짜 컨충전기 하루 종일 꼽아놓고 들고 있기 개 힘든데 TV에 채널 하나 파졌으면 좋겠다 이응지은. 나만 이응지은. 에이 그 요즘 스마트 TV 있는데 그거 연결하시면은 TV로도 아프리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안 보시지? 집에 스마트 TV 없으세요? 얼마 안 해요. 예. 뭐 한 4,50만 원이면은 삽니다. 좋은 거. 예. 사이 나오네 진욱 끼네 시오키키키상.